자,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아까도 영상 하나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한 그 영상에 그 여자분을 비판한 게 아닌 그 가르치는 프로를 이제 비판을 하긴 했는데, 그 여자분은 이제 굉장히 정말 그냥 여러분들, 뭐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냥 쉽게 똑바로 빨리 그냥 뭐 어느 정도 치는 게 아닌 정말 프로의 기술을 다 알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뭐 리센터니 뭐니 그런 거막 배우면서 하는데, 아까도 보니까 그 프로가니 다른 프로한테 가가지고 또 레슨을 막 받더라고. 뭐 팔꿈치가 왜안 들어가는지, 팔꿈치를 집어넣는 거 레슨을 보는데,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이제 막 기술들을 알려고 하는 또 다른 분이 한분 있죠. 유상무님도 몇번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정말 옆에 있는 프로들 자체가 투어 프로, 유상무님은 투어 프로한테 배우고, 그분도 이제 우리나라에 뭐 지면 발레기니 리센터니 막 지지 스윙이니 그런 거를 이제 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론으로서 뭐 실제 조지 게카스한테 가서 배우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옆에서 계속 그렇게 레슨을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매일 계속 잡아주고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이 단순한 레깅도 안 되냐, 팔꿈치를 집어넣는 것도 안 되냐. 저는 그냥 독학이잖아요, 그죠? 그냥 혼자서 깨달았습니다. 저한테 뭐 골프를 가르쳐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그냥 제가 골프 스윙이 맞는지 안 맞는지 친구한테 내가 연습을 해서 이게 뭔가 깨달았으면 친구한테 가서 이걸 맞나, 그래서 친구가 뭐 그냥 반응이 안 좋으면, 아, 내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근데 친구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아, 내가 잘 깨달았구나. 이런 정도의 확인 정도만 했었지, 친구가 저한테 특별히 뭐더 가르쳐 주고는 아니거든요. 친구는 진짜 완전 경상도 남자라서 막 먼저 가르쳐 주고 이런 거안 하거든요. 제가 직접 막 물어보면 귀찮아하고. 그래서 진짜 저는 그냥 오로지 순수한 독학입니다. 모든 스윙을 전부 다, 모든 이론을 전부 다저 혼자 깨달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레슨하는 것도 그렇지만 혼자서 깨닫고, 아까 한백님 스크린에 갔는데 또 이제 옆에 채팅을 막 이렇게 보니까, 골프는 그 제가 요즘에 테니스를 듣는 소리랑 똑같이 골프도 레슨이 답이다, 레슨으로 하면 절대 안, 레슨이 무조건 해야 된다, 잘 치려면 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냥 전 독학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생각할 때 독학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프로한테 그런 기술을 배우는 게 훨씬 더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뭐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오늘 그냥 보여드리려고. 팔꿈치 집어넣는 거, 레깅 하는 거, 왜 그렇게 어려운지. 물론 이게 어려운 기술이긴 한데, 개념을 모르면은 저처럼 이제 개고생을 하면서 혼자 10년이 걸리면서 어렵게 터득을 합니다. 근데 이미 옆에서 개념을 완벽하게 안다라는 프로한테, 투어 프로나 아니면 그런 레슨가로서 프로, 뭐 최신 기술을 가르쳐 주는 그 프로가 옆에 있잖아요. 옆에서 있으면 개념을 정확하게 알 건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이게 정말 쉽거든요, 레깅 하는 거. 별거 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슬로모션으로 한번 걸어드릴게요. 자, 해볼게요. 쳤습니다. 6번 아이언으로 쳤어요. 볼 스피드 54. 그러면 캐리가 한 157미터, 160미터 나갔죠? 뭐더 세게 치라고 하면 더 세게도 칩니다. 지금 굉장히 쉽게 쳤어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세게 쳐볼까요? 조금 잘 맞았네. 볼 스피드 59로 바로 뛰었죠, 그죠? 남들 드라이버 스피드죠. 캐리가 175m. 6번 아이언이에요, 6번 아이언. 그러니까 방금 슬럼 칠 때는 레깅 기술을 좀덜 썼고, 지금 칠 때는 이제 레깅 기술을 많이 썼거든요.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진짜 슬럼 쳐도 훨씬 더 거리가 나가는 초장타자분들이 워낙 많지만, 그래도 저도 뭐 6번 아이언 가지고 볼 스피드 59 내고 캐리 175m, 거의 한 200야드 정도 날아가는, 그거는 뭐 단타자는 아니거든요. 그냥 저도 기술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막 피지컬이 미친 듯이 막뭐 홍현주 프로님처럼 막 엄성욕 프로처럼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진짜 저는 피지컬 안 됩니다. 겨우 막 몸무게 찌어서 이 정도지, 저는 손목도 안 들고 진짜 피지컬의 기본은 엉덩이가 빵빵해야 돼. 저 엉덩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예, 진짜 불쌍할 정도로 엉덩이도 없고, 뭐 저는 항상 말하지만 100m 달리기 21초였어요, 21초. 뭐 턱걸이도 못하고. 그런 피지컬로 그나마 요 정도 친다라는 것도 그냥 어느 정도의 장타 기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깅 하는 게뭘 그래, 이게 어려운지. 저는 독학으로도 그나마 이제 깨달았고, 물론 더 깨달을 수 있고 더 깨달을 게 많고 아직까지도 계속 새로운 걸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레깅이나 그런 기술을, 거리를 내는 기술을 할수 있으니까 요 정도의 거리를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혼자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옆에서 가르쳐주면 이 기술이 어려운 건 절대 아닙니다. 연습은 많이 필요하지만 개념 자체는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뭐 그런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유료밴드나 사이드밴딩이랑 기술이나 이런 걸로 다 올려놨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제가 이제 청기 노솔로 올려드리고 하는데, 그뭐 유료밴드에 있는 내용만 봐도 뭐
당연히 유럽밴드는 기술이나 이 레깅의 기술이 시간은 걸리긴 하지만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옆걸이로 잘 치면 돼요. 네. 그런 개념인데 그런 걸 이제 옆에서 직속 투어 프로와 최신 골프 스윙의 기술을 하는 사람이 옆에 붙어 있는데도 단순히 정말 그냥 팔이 여기 앞까지 여기 끌고 오는 것도 안 되고 팔꿈치가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또 다른 프로한테 배우고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슬로모션을 한번 찍어 볼게요. 방금 슬로모션을 찍고 슬로모션을 보셨죠? 그러면 막 미친 듯이 막 제이비 세들로스처럼 막 이렇게 끌고 내려고 레깅은 안 해요. 물론 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만큼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쉽게 단순하게 그냥 지금 방금 쳤을 때 볼스피드 55에 캐리가 160입니다. 55면은 보통 일반 남자들 생각하면은 한 5번 아이언? 거리 안 나는 사람은 4번 아이언 정도의 스피드거든요. 근데 6번 아이언으로 저 정도 그냥 슬렁쳐고 그냥 어느 정도의 레깅을 썼다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 슬로모션을 보면 뭐 그래도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대체 여러분들이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왜 대체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투어 프로와 정말 최신 기술의 그런 레슨 프로가 옆에 붙어 있는데도 매일 그렇게 레슨을 받는고 그런 이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미 뭐 몇 년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레슨을 하고 있으니까 이미 다 알고 자기가 머리로서 다 아는데도 아직까지도 그게 왜 안 되냐. 팔꿈치가 들어가고 손이 여기 앞에 핸드퍼스트가 되고 이런 것들이 왜 안 되고 저는 왜 되는지 그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말하지만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과는 완전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지구상에서는 아무도 안 하는 얘기를 저는 혼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모든 프로들이 하는 얘기, 비슷한 얘기, 거의 같은 개념 그런 것들이 맞고 지구상에서 혼자 엉뚱한 소리를 하는 제가 틀렸으니까 동작도 안 나와야 되잖아요. 레깅이라든지 뭐 끌고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핸드퍼스트 임팩이라든지 그게 안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게 틀렸으면. 근데 저는 이게 뭐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칠 수 있을 정도 지금 쉬우니까 되거든요. 그럼 무슨 차이냐 이거죠. 저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오히려 동작은 제가 되고 정확한 걸 옆에서 정말 매일 돈을 쓰면서 배우고 매일 그렇게 잡아주는 그렇게 배우는 같은 아마추어 저도 아마추어고 그분도 아마추어고 연습량도 저 요즘엔 저는 골프 연습 잘 안 합니다. 테니스에 빠져가지고 근데 물론 이제 골프를 칠 때는 어마어마하게 연습했지만 지금 뭐 유상무님이나 그 회사분도 저만큼 연습을 하실걸요. 뭐 하루 5시간, 6시간, 뭐 8시간 하실걸요. 같은 연습량에 구력도 비슷하거든요. 뭐 유상무님도 한 10년 넘으셨고 구력도 비슷하지. 근데 왜 저는 혼자서 했는데 혼자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혼자서 막 엉뚱한 걸 하고 있는데 레깅이나 이런 게 되고 그런 프로들의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영상에서 보이고 왜 그 사람들은 안 보이고 계속 옆에서 잔소리 듣고 계속 막 끊임없이 알아내려고 하고 왜 그러고 있는지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도 그 영상만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도 딱 들으면 다 알잖아요. 개념 끌고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핸드퍼스트 어떻게 해야, 팔꿈치를 집어넣으려면 왜냐면 그분들이 영상의 레슨이나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저처럼 유료밴드로 하고 비밀로 하고 하는 게 그 공개를 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영상을 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구독자도 많고 조회수도 많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알거든요. 그러면 왜 대체 여러분들도 안 되고 그분들도 안 되냐 이거죠. 이론은 다 아는데 머리 저는 그렇게 말하는 이론을 단 한 가지도 안 써요. 골프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어떤 프로들의 이론을 단 한 가지도 안 써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이론과 전혀 엉뚱한 동작을 한 게 방금 제가 슬로모션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진짜 농담 아니고 제가 뭐 거짓말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춤을 춘 사람이라서 제 몸의 움직임 제 스스로 하는 동작들을 다 알 거잖아요. 그래도 춤을 7년을 추고 뭐 사람도 가르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 동작을 천천히 뜯어봤을 때 제가 하는 동작에서 프로들의 레슨을 하는 그런 것과는 매칭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엉뚱한 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동작으로 봤을 때 그리고 뭐 비거리로 봤을 때 누가 더 낫냐 이거.
여러분들 슬로모션을 보거나 아니면 여기 런치 모니터로 봤을 때 아니면 실제 게임을 하는 걸 뭐 스크린이 치는 거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최신 기술이 많아지고 막 유튜브에서 막 옛날에는 유튜브에 이렇게 활성화도 안 됐어요. 그리고 이거 까놓고 말해서 유튜버가 돈이 안 된다. 그럼 프로들이 그렇게 자기 기술 이렇게 하면서 막 맨날 공개하고 맨날 영상 올리고 그러겠어요. 돈이니까 올리는 거거든요. 그죠? 예. 저는 뭐 유튜브로 막 구독자를 모으려고 했긴 하지만 막 10만, 20만 그런 거에까지는 안 기대합니다. 저는 하나 말하지만 그렇게 모으려면 진짜 뭐 팁이나 이런 것들이나 그냥 여러분들이 머리로 쏙쏙 알아듣는 그러니까 프로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 저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만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든 말든 음성이 이상하든 말든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만 쏙쏙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영상도 짧게 해가지고 그냥 구독자를 늘리는 데는 저는 뭐 문제 없습니다. 쉬워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할까?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저는 엉뚱한 얘기를 할까? 그리고 왜 그 엉뚱한 얘기를 또 구독자를 모기 위해서 막 이렇게 얘기 안 할까? 저는 아깝거든요. 왜냐면 정말 저는 혼자서 개노가다 하면서 생노가다 하면서 혼자서 알아내고 뭐 이 지식은 정말 유료밴드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청기누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지구상에 있는 어느 레슨을 보고 어느 레슨가한테도 배워도 절대 못하는 거를 제가 막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그럼 저한테는 이게 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독자를 모으고 제가 돈을 벌고 싶어도 그러니까 저는 동력심보다는 이게 좀 아까운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뭐 사설로 가면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그냥 방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식이나 여러분들의 기본이나 그런 이제 프로들이 하는 얘기 요즘에 레슨에서 하는 얘기들이 과연 전부 다 여러분들을 제대로 이렇게 레깅이든 끌고 내려오든 뭐 비거리든 거리내는 방법 이런 것들 여러분들을 해결해 주냐 이거죠.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설사 투어 프로와 레슨 대가의 프로가 옆에서 매일 그렇게 봐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더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프로들한테 매일 레슨을 받나요? 옆에서 계속 잡아주나요? 그분들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그냥 뭐 유료밴드를 가입하라 뭐 제 것만 봐라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해결을 못 시켜준다. 결국에는 본인이 어떤 동작을 하고 본인이 이런 골프를 잘 치고 싶고 본인이 스윙을 고치고 싶으면 본인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영상들은 여러분들을 해결 못 시켜주기 때문에 아까 말한 옆에서 직접 가르치는 데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골프 지식이 진짜 제대로 그게 정확한 건지 아닌 건지 항상 되짚어 보세요. 그리고 저는 테니스를 배워 요새 테니스를 하죠. 테니스를 해도 그렇습니다. 테니스도 똑같아요. 레슨을 보면서 저는 레슨을 딱 하면 그대로 안 따라합니다. 저는 사람을 많이 가르쳐봐서 프로로서 사람을 많이 가르쳐봐서 알아요. 제가 그냥 고지고대로 하면은 고지고대로 얘기하는 것 자체에 모든 그 숨어져 있는 본인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동작 그 다음에 숨겨져 있는 자기들은 생각도 못하는 숨겨져 있는 그런 동작들의 프로만의 동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슨을 보면 절대로 그거를 고지고대로 안 해요. 거기서 숨겨진 게 대체 뭘까? 테니스도 마찬가지 저걸 보면 아마추어들이 전부 다 못하는데 과연 프로들이 그 자기가 설마 얘기를 못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뭘까? 그걸 알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의심해봐요. 저 말을 안 들으려고 하고 자꾸 그 사람들의 습관적인 동작 이런 것들을 보고 따라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그냥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레깅하고 끌고 내려오고 팔꿈치 오른쪽에 들어가고 뭐 비거리 내고 이런 것들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제 스윙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더 잘하는지 옆에서 프로가 붙어서 매일 잡아주는 같은 아마추어 중에서도 골프로 돈을 엄청 쓰시고 있는 그분들이 잘하는지 한번 비교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